톱톱클래식의 최현수입니다. 다시 악기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금관악기 브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브라스가 어떻게 금관악기란 명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브라스는 원래 뜻이 황동, 노쇠란 뜻인데, 노쇠 황동의 그 누리끼리 하지만 그 약간 빛나는 번쩍번쩍한 것 때문에 색깔이 띄지 않나 해서 금관악기란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관악기 중에 금관악기는요, 오케스트라 구성에서도 크게 네 종류의 악기로 그 나눠지는 것처럼 목관악기가 주로 오케스트라에서 선율을 담당하는 악기라면, 금관악기에서는 주로 오케스트라에서 분위기의 반전, 고조, 또 웅장함이나 화려함을 위해서 자주 채택되는 악기입니다. 금관악기는 악기관과 연결된 장치, 곧 마우스피스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연주자의 그 두 입술에 진동으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들이 그 입술 그 프레즈를 한다 그러죠. 푸 하던 것처럼 이렇게 입술을 진동하는 것을 금관악기 연주자들은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입술을 푼다고 해요. 푸는데 그 왜냐하면은 입술이 이렇게 긴장되지 않고 입술이 이렇게 떨림에 의해서 그 바람을 통해 갖고 관을 울리는데요. 악기 전체는 구리 합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고요. 소리가 나는 쪽은 그 나팔 모양, 나팔꽃 모양으로 벌어져 있어요. 브라스는 마우스피스의 모양이나 음질, 기능 등으로 해서 호른 패밀리, 트럼펫 패밀리, 트럼본 패밀리 등으로 나뉩니다. 오늘날의 모든 금관악기는 반음을 내기 위해서 피스톤, 또 키, 슬라이드 등을 사용하는데요. 원래는 관의 길이에 의한 배음에만 의존했습니다. 금관악기는 특히 신호 나팔이나 알펜 호른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적들을 좀 경계하고, 그리고 또 군사들의 사기를 좀 북돋우는데 기능적으로 이용되기도 했고요. 금관악기는 관의 길이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 그리고 또 배음 등이 달라지는데요. 관이 가늘고 길수록 높은 배음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알펜 호른 보이시죠? 알프스의 배경으로 하는 알프스의 호른을 보고 계시는데요. 원시적인 것은 관악기는 소라 고동이나 뿔피리에서 시작해서 헤브라이 시대에는 금관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로마 시대에는 긴 관을 구부려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세 때는 트럼펫, 트럼본의 슬라이드식이 발명되었고요. 17세기 이르러서는 손가락 구멍이나 또 키를 또 다시 옆에 달고, 18세기부터는 피스톤이나 그 트럼펫 속에 누르는 부분 있죠. 피스톤이나 회전판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관악기가 바람을 불어넣는 취구 부분에 리드를 끼워 사용한다면, 금관악기는 취구 부분,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넣는 부분이요. 여기에 컵이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컵이라는 명칭은요, 금관악기에 끼우는 장치, 즉 마우스피스를 세로로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모두 컵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관악기 마우스피스는 컵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호름만 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MBC 장학 퀴즈의 시그널 뮤직이기도 했던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인 E플랫 메이저 3악장 알레그로를 들으실 수 있는데, 이 음악의 솔로 부분이, 그리고 이 협주곡의 그러니까 독주 악기가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은
화려하고 밝은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금관악기 중에서는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역사라는 게 기원전 2000년경에 이집트의 그림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금관악기 중에서 가장 민첩함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기량이 뛰어난 악기이기 때문에 덕분에 다른 악기에 비해서 빠르고 어려운 곡을 더 연주할 수 있고 또 이는 정말 또렷한 악기 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에 금관악기에서 단연 선율을 담당하게 됩니다. 호른은 꼬불꼬불 둥근 호른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금관악기 중에서 가장 먼저 오케스트라에 사용된 악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호른은 보통 프렌치 호른인데요. 이는 프랑스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로 전해졌기 때문이고요. 또 금관악기 중에서는 중간 음역의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와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관 오중주에도 호른이 들어가고요. 금관 합주에도 호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호른이 목관악기일까요? 금관악기일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분류상으로는 금관악기입니다. 그러면 프렌치 호른이면 또 잉글리시 호른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요. 이 잉글리시 호른은 목관악기이고요. 또 이와는 별도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호른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잉글리시 호른은 호른 패밀리가 아니고 오보에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연주도 오보에 주자가 봅니다. 이 악기의 전신은 동물 뼈로 만든 콘 모양의 호른과 프랑스의 사냥용 호른인데요. 17세기에 이르러 악기의 모양을 갖추고 18세기에는 오케스트라용 악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밸브가 없었기 때문에 관을 갈아 끼우면서까지 사용이 되었어요. 19세기에나 발명된 밸브 장치는 19세기 말부터 널리 사용하게 되었고요. 오케스트라에서 특히 심포니에서 균형감 있고 또 웅장하며 분위기 있는 호른이 돋보이는 솔로 파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악장에 나오는 호른의 중요한 솔로 부분입니다. 트럼본은 매우 긴 슬라이드를 가진 트럼본은 부드럽고 아주 중후한 음색을 지녔어요. 트럼본이 이렇게 후하게 불면 관의 그 슬라이드가 이렇게 길어지는데요. 트럼본은 이탈리아 말로 큰 트럼펫입니다. 본래 트럼본의 이름은 밀고 당기는 트럼펫이었는데요. 악기 이름이 너무 길어서 트럼본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직선이었던 트럼펫이 S자형이 되고 또 슬라이드가 부착되어 슬라이드 트럼펫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발전된 것이 트럼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본은 지극히 트럼펫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큰 트럼펫이라고 보면 됩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는 오르간의 대용으로 트롬본이 사용되었고요. 또 앙상블에 사용되었는데 오페라 등에서도 또 종교적인 장면에서 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관현악 또 브라스의 화성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재즈나 팝 음악에서도 아름다운 음으로 또 독주용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사실 악기가 길기 때문에 구조상 운동성의 제한이 있어서 독주악기로 그다지 쓰여지지 않았지만요. 뭐 악기의 개발과 기술의 향상으로 이젠 독주악기로도 아주 화려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그리고 또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공연되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깎이 인형 중에서 또 트럼본 파트가 나옵니다. 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공연되는 차이콥스키 호두깎이 인형 중에서 나오는 곡인데요. 어떤 음이 트럼본의 음색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투바는 금관 악기의 가장 낮고 저음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1835년에 생긴 현악기의 콘트라베이스, 목관 악기의 바순과 함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낮은 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투바는 음색이 무겁지만 부드러운 편이고요. 음폭이 매우 커서 소리가 강하고 높은 다른 금관 악기의 소리를 좀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튜바를 표현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형은 어떻게 표현될지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왕벌의 비행. 벌들이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죠? 이렇게 금관은 웅장하고 또 때론 화려하고 섬세하며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를 감싸기도 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구분이 좀 가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 오케스트라의 맨 뒷줄에 앉아있고 또 드라마틱한 악기군, 타악기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